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검정 니트 위에 빈티지한 컬러의 예쁜 장미를 수놓아 봤어요. 울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통통하게 표현해 본 장미 자수.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프렌치노트 스티치를 사용해서 장미의 중심을 만들어 줄게요. 영상처럼 한번 수놓아 볼 건데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나와서 바늘에 나온실을 두 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나온실 한 올 옆으로 꽂고 왼손으로 당겨서 매듭을 만들고 오른손으로 바늘만 빼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중심에 5개의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했지만 4개만 놓아도 되고 3개만 놓아도 무관합니다. 스파이더 웹 스티치를 약간 변형해서 해볼 건데요. 영상처럼 만들어진 중앙 프렌치 노트 바깥으로 직선을 수놓아서 먼저 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은 총 5개를 만들게요. 이제 실을 바꿀 거라서요. 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일반적인 매듭을 칠 때 조금 더 양손을 움직여가면서 매듭이 원단 가까이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만들어진 실 뒤를 통과해서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이번에는 한 톤 연한 색을 사용해서요. 기둥 가까이로 바늘을 나온 다음에 앞에 기둥은 건너뛰고 그 다음 기둥을 통과하고 또 앞은 건너뛰고 그 다음을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실을 감아가면서 기둥을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뾰족한 바늘의 앞쪽보다는 뭉툭한 바늘 뒤로 통과해야 기둥들을 바늘로 가르지 않고 전체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힘을 조금 주어서 위로도 쌓일 수 있게 감아주시면 굉장히 입체적인 장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둥이 보이지 않게 다 감았다면 바늘을 스파이더웹 스티치 뒤쪽으로 나가서 실을 숨겨서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아이보리색 실을 사용해서요. 불리온 스티치하며 장미 하이라이트를 수놓아 볼게요. 시작점에서 실을 나와서 끝지점에 넣으면서 시작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걸어주시고요. 실을 바늘의 오른쪽으로 옮겨온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바늘에다 실을 감습니다. 실은 6개 내지 7개 정도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은 실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만 쑥 빼주시면 기둥 모양의 스티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손을 뒤집어서 스티치가 우리가 측량해 놓은 시작과 끝 그 지점에 얹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뒤 끝 같은 구멍으로 나가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작에서 나와서 끝에 바늘을 넣으면서 시작 같은 구멍으로 나와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왼손으로 감은 거 흐트러지지 않게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만 빼주세요. 스티치를 뒤집어서 원단 위에 얹어주고 모양을 당겨가며 만든 다음에 끝 같은 구멍으로 나가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불리온 스티치를 3개 수놓아요. 각각의 불리온은 조금씩 겹쳐질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서 수놓을게요.
이파리를 수놓을 건데요. 레이즈드 클로즈 헤링본 스티치를 사용할게요. 먼저 아래쪽에 직선을 하나 수놓아 주시고요. 중심 끝부분으로 바늘을 나온 다음에 만든 기둥을 바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합니다. 그런 뒤 실을 살짝 만든 중심의 왼쪽 상단으로 넣어서 꼬임 모양을 만들게요. 오른쪽 상단으로 바늘을 나와서 다시 만든 기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고 왼쪽 상단에 바늘을 넣고 실을 계속 꼬아가면서 중첩해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을 많이 표현하는 피쉬본이나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스티치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통통한 느낌을 내기 좋은 스티치입니다. 특히 울살을 사용했으니까 그 통통함이 배가 되겠죠? 차곡차곡 다 쌓았다면 바깥으로 나가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니트 위에 술을 놓아볼게요. 저는 지름 10cm 고무 수틀을 사용했습니다. 수틀이 없어도 되지만 수틀을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놓을 수 있어요. 꽃을 만들기 위해 DMC 울사 세 가지 색상을 사용했어요. 잎은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연보라 색상의 실을 사용해서요. 30에서 50cm 정도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실은 영상처럼 짧게 잡고 바늘에 그대로 밀어 넣어서 꿰어주시면 됩니다. 셔닐 바늘에 끼었다면요. 한쪽은 실을 그냥 열어두고 긴 끝 한쪽 끝에만 매듭을 지어볼게요. 손실 바늘 순서로 올려서요. 바늘에 실을 3번 감아서 그 상태 그대로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다면 일반 매듭을 2번 지어주시면 됩니다.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중심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는 6개의 노트를 수놓아서 원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런 후 스파이더 웹 스티치를 위한 기둥 5개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뒤에도 매듭을 두 번 지어서 또 실드를 통과해서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 7221번을 사용해서 스파이더 웹 스티치로 기둥둘을 번갈아가며 통과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실에 힘을 주어서 안쪽으로 모일 수 있게, 위로 쌓일 수 있게 수놓으면 더 볼륨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수놓을게요. 7460번을 사용해서요. 블리온 스티치로 수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6개에서 7개 사이로 감아주시면 되고요. 만들어진 블리온 스티치와 살짝 겹치게 모양을 잡아서 두 번째 블리온 스티치를 수놓아주시면 됩니다. 입을 수놓아 볼 건데요. 7331번 아주 예쁜 유칼립투스 같은 그린인데요. 레이즈드 클로즈 헤링본을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녹색을 사용해서 동일하게 수놓을게요. 이파리는 2개 내지 3개 수놓는데 이때 각각 입의 크기를 달리해서 더 보는 즐거움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파란색 장미 부분도 한번 수놓아 볼게요. 결국 술을 놓을 때는 컬러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 톤의 블루를 사용했고요. 녹색은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수놓고 스파이더 웹으로 장미를 만들고 블리온으로 하이라이트를 더했습니다. 입을 수놓아서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빈티지한 컬러감의 두 가지 장미가 완성됐어요. 블랙 니트에 수놓으니까 컬러가 아주 돋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색 배합이 굉장히 예뻐서 여러분들께 아주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옷장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니트가 있다면 꺼내서 한번 함께 수놓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